자, 어쩌다 벤져스와 전북 유스팀의 이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전반전. 예, 어, 시작되자마자 막 뛰어 들어오네요. 아직 밀고 들어오는데요. 야, 뭐야? 오케이 굿! 앞에서요, 앞에서. 전반 시작하자마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예. 어쩌다 벤져스의 빌드업을 차단을 하려고 지금 나왔죠. 예,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조기 축구랑 다르네요. 조직적으로 네. 들어오니까. 자, 지금도 보시죠. 당황했어요. 자, 침착해야 됩니다. 아, 볼 중간에서 뺏어서 뒤쪽으로 자기 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라인 올려. 태솔. 자, 지금 전북 유스팀은 포메이션이 수비 대 미드필더에 한 명 두고 그다음에 공격수자가 4명 1명. 사하나. 확실하게 또 공격적으로 좀 나온 지금 전북 유스거든요. 예. 라인 올려. 자, 우리도 지금 수비 라인을 많이 올렸는데요. 자, 안쪽으로 노현우. 믿어 줘야 돼. 돌아간다. 노현우 지금도 들어왔어요. 안돼. 볼 잡고. 저 원투 패스 조심해야 돼요. 원투 패스. 아, 이어받는 패스. 노현우. 그러나 골 라인 아웃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오와. 장난 아니다. 와. 1분도 안 됐어 지금. 야, 장난 아니야. 와. 1분도 안 됐는데 지금. 지금도 원투 패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나오거든요. 예. 자, 김예건 선수인데요. 우리 저 시즌 1 때도 있었었고. 어, 시작해서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한 골 먹을 위기 처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라운드에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운이 좋았습니다. 3회. 야, 뭐야. 오케이. 나갔지롱. 와, 잘한다. 야, 원투를 하네, 원투. 아, 큰일 났다.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안 되네! 자, 또 압박이죠? 압박이죠? 자, 기뻐 걷어냅니다. 좋아요. 자, 오늘 아,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아, 저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 애들? 정신이 없어! 김동현 키퍼가 오늘 집중해서 클리어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나 아, 뭐 공 쉽게 뺏어갑니다. 뒤쪽으로 키퍼에게 연결합니다. 컨트롤한다 애들이. 와, 중학교 1학년들인데 템포 조절을 하잖아. 자, 지금 우리도 중앙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선수가 키퍼밖에 없어요. 좋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렸어요. 자, 아,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갑니다. 김범주. 빌드업 하는 거 봐. 와. 템포 조절하자. 자, 이어받으면서 치고 들어가는데요. 안쪽으로 아, 김범주 따라갑니다. 김범주 따라갑니다. 그럼 모태범. 기대는 모태범이죠. 예예. 안드레, 오케이. 야, 목대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리액션 하라고 좀. 민섭? 리액션 하라고, 리액션. 아니. 코너킥을 허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좋아요. 예, 잘 맞고 있네요. 네. 맨마킹. 들어와, 맨마킹. 아, 너무 무섭다. 야, 코너킥 무섭다. 여기 내가. 이준이 33번. 자, 이제 코너킥을 허용을 했는데요. 야, 요거만 잘 막으면 좋겠어요.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아, 다행이다. 깜짝이야. 오, 지금 다행이에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와. 동현. 네. 야, 동현이 뭐 하는 거야? 아, 지금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김동현 키퍼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코칭이 안 되고요. 그러게요. 됐다! 아, 재민아! 재민아! 마무리해야 돼! 지금 확실하게 우리 뽀백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김동현 선수가 클리어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뺏겼습니다. 자, 그래요. 걷어내기 급급한 이 형태. 지금처럼 좀 안전하게 볼을 좀 빠르게 걷어내는 게 좋아요. 아, 미끄럽다. 아씨, 엄청 미끄럽네 이거. 확실히 예.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네. 그라운드 컨디션이 지금 많이 좀 미끄럽거든요. 자, 우리 선수들이 그걸 또 파악해야 됩니다. 자, 김혜건이. 자, 이어주는 패스, 김준현. 아, 좋아요. 좋아요. 역시. 자, 좋아요. 빠져 나옵니다. 이장군. 좋아요. 좋아요. 패스 좋아요. 좋아요. 달려갑니다. 허민호. 가야 돼요. 자, 스피드 가지고 허민호.
밀어! 반대! 반대! 자, 두끼리 가지고 서민호 반대쪽에 두 명, 세 명 서민호 꺾어주고 발맞고 아, 살아있어요! 어, 됐다, 살아있어요! 됐다, 됐다. 몰라요, 몰라요! 됐다! 와! 또 반대쪽에 두 명, 세 명 서민호 꺾어주고 발맞고 아, 살아있어요! 어, 됐다, 살아있어요! 됐다, 몰라요, 몰라요! 아, 이거 뭐예요, 지금? 아, 이거 막았어요? 소리가 막았습니다. 아, 이 장군의 왼발이 걸렸어야 되는데 또 오른발이 걸렸어요. 네네. 자, 다시 한번 기본 쪽으로 아, 넘어갑니다. 야,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아, 내가 안 들어갔어. 아, 너무 잘 막는다. 와! 뭐야? 야, 뭐야? 와! 이걸 막았어. 와! 아, 오른발에 걸렸어. 야! 야, 이게 골키퍼 퀄리티가 다르네요. 아, 우리가 먼저 선취골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야, 김한희 골키퍼 그걸 막네요. 자, 여기서 볼까요? 이 공이 살았거든요. 쏘리. 와, 막았어. 대박. 와, 이 친구 막았어. 와, 저걸 막았어. 와, 저걸 막았어. 어, 좋았다, 좋았다. 시라고. 많이 늘었지? 야, 감독님 카드 지켜야 돼. 감독님 카드. 좀 살살 해주세요. 어, 좋았어. 자,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자, 오늘도 희망을 봅니다. 뉴스틱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충분히 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바심이 나겠죠. 아, 자, 이런 거 위험합니다. 빨리 내가 빨리 가야 돼.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측면 들어갑니다. 김범주 선수입니다. 반대쪽, 봐야죠, 반대쪽 올라갑니다. 키퍼 좋아요. 좋아요. 김동현 재빠르게. 김동현 재빠르게. 아이, 잘못 쳤다. 자, 앞으로. 자, 이대훈 헤딩. 자, 그러나 좋아요. 이장군 쪽으로. 자, 뒤에. 자, 또 우리 버려요. 반대, 간다, 간다, 간다.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좋습니다. 이대훈 중간에 잘랐습니다. 간다, 간다. 자, 끝까지. 아, 김예건 좋아요. 예건 잘해요. 네, 자, 개인 기술들 보세요. 김예건 재빨리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죠. 이사무엘 업사이드 반치. 예건아, 팔 괜찮아? 네, 네. 자, 지금 업사이드 라인도 보면 네. 그만큼 어쩌다 벤자스의 수비 조직력 칭찬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야, 올려, 올려. 야, 올려! 안 되네! 안 되네. 여기에 또 주장 캡틴이죠. 이영택 선수가 이영택. 확실히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네네. 상대 또 업사이드까지 만들어낸 장면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저 조원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유스팀도 깊이 못 들어가요. 야, 이제 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자, 네. 분위기가 대등해졌습니다. 나이스 선택이 형, 나이스 컷! 이런 팽팽한 분위기를 좀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볼 잡고 돌아서서 아, 안쪽으로 킬패스 나갑니다. 자, 볼 잡고 돌아서서 아, 안쪽으로 킬패스 나갑니다. 아, 이게 문제야, 자, 젖히면서, 젖히면서! 이게 문제야! 이사무엘! 역시 이사무엘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영표 위원이 인정한 축구 영재 이사무엘 첫 골입니다. 확실히 야. 이사무엘 선수는 개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골 결정력만큼은 또 칭찬 아닐 수 없거든요. 네. 골키퍼 나온 김동현 선수를 가볍게 타이밍으로 제껴가면서 네, 지금 여유 있죠? 골대 보면서 업사이드 트랩을 뚫어냈고 기가 막히게 또 제쳐내면서 맞습니다. 전반전 6분. 자, 6분 만에 한 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6분 만에 한 골이면 아직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네. 괜찮거든요. 산술적으로 이제 5분 만에 한 골을 허용하면 10골이거든요. 아, 아직 버틸 만해요. 네.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태환 빨라요. 네. 박태환. 돼요. 아, 몸싸움, 그렇죠. 몸싸움. 자, 치고 나가는 윤희준. 정당한 몸싸움 계속 해줘야죠. 그렇죠, 네. 윤희준. 아, 자, 좋았어요. 반대쪽에. 자, 올라가야 돼요. 안쪽에, 안쪽에. 이대훈.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좋아요. 허민호. 허민호.
아, 하비로 훈련했습니다. 어쩌세요? 자, 몸 맞고 각사 안쪽으로. 자, 우리가 압박하고 있죠? 걷어냅니다. 아, 뒤로 또 패스가 정확히 가네요. 이사무엘. 자, 오. 이사무엘. 자, 김예건한테 지금 자, 왼쪽 전달하죠? 김예건. 김예건이 가운데로 이어줍니다. 아, 패스하는 거 보세요. 가운데로 자, 태클. 어, 좋아, 태클. 좋아, 좋아, 좋아. 안드레. 와, 김예건 저기 다리 사이로 볼 넣는 거 보세요. 네. 아. 와, 훈련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다 굴립니다. 자, 우리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범인호 역습입니다. 자, 측면 가면 돼요. 측면 가면 돼요. 어쩌다 벤져스 오른쪽 측면. 아, 그러나 중간 카트. 자, 지금 수비 정비해야 됩니다. 네. 자, 아, 수비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게 계속 끌려요. 얼른 나섭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안드레가 다행입니다. 아니, 지금 저 공간을 계속 끌리고 있는데요. 형태, 애들이 공간 뒤로 침투하는 거를 서로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돼.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김태술 선수와 이영택 선수 사이로 볼이 빠져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똑같아요. 자, 수비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현 헤딩으로. 좋아요. 좋아요. 자, 아, 파울이에요. 반칙입니다. 아, 좋습니다. 41번의 오준원 선수의 반칙입니다. 확실히 김준현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네, 네. 김준현 선수를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허비로가 안쪽으로, 이장군 쪽으로. 아, 그러나 중간에서 걷어냅니다. 이영택이 머리로 우겨놓고요. 가슴으로 놓고. 이영 가도 돼요. 그대로요. 이영 들어갑니다. 자, 그럼 걷어내고 있는 전북 뉴스 팀 헤딩 허민호. 좋습니다. 좋아요. 김준현, 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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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군 오른발. 오른발. 자, 됐어요. 자, 허민호. 허민호.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하. 자, 박스 바깥쪽으로. 그렇죠. 자, 볼키핑. 뒤에 김태수 있어요. 터치아웃. 좋아요. 좋아요. 자, 대화 많이. 대화 많이. 일단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고요. 예, 예. 자, 좋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로. 자, 다시 같이 가야 돼요. 헤딩. 아, 떠 줘야 돼요. 같이 떠 줘야죠. 헤딩으로만 계속. 헤딩으로 계속해요. 헤딩. 강태경 거. 왜도 못 잡게. 이영태. 자, 네, 왼발. 잡고. 자, 왼발로 준비해 주세요. 왼발, 왼발. 아, 뒤로 갑니다. 아, 지금 이장군이 왼발 잡은 걸 알아요. 못해보게 됐어요. 앞에 박태환이 있죠. 박태환 다시. 아, 패스 밑.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요. 김범수. 밑에 좀 위험해요. 자, 역습입니다. 아,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이 3회 단독 찬스. 이 3회 끝까지 안 되네. 아, 김동현 좋아요. 안 돼,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잡고. 그렇죠. 걷어냅니다. 다행입니다. 자, 수비 정비해야 돼요.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수비 들어와야 됩니다. 자, 빠르게 수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볼펜 됐습니다. 자, 김준현 출발해야 돼요. 79. 김준현 출발해야 돼요. 김준현 출발해야 돼요. 김준현 출발이요. 김준현 쪽으로. 그렇죠. 김준현. 아, 패스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전북 유스 선수들은 지금 볼 발밑에 가기만 하면 예. 기가 막힌 볼 트래핑을 이후에 공격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야, 어때, 쟤가 중학교 1학년이야. 피지컬도 확실히 수준들이 높네, 얘네들이. 아이, 당연하지. 지금 현재 스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대0이면 우리가 12분이 지났는데 그렇죠. 1대0이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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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쪽으로 박태환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볼 잘라내는 전북 뉴스 팀. 자, 여기 수비 준비 잘해야 돼요. 네. 또 최전방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볼이 좀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어린 선수들의 약점은 역시 그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는 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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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야 돼요. 오준호. 자, 아, 파고듭니다. 예, 나와야죠, 나와야죠. 김동현. 김동현 골키퍼 좋은데요? 예, 판단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동현. 아, 김동현. 지금 김요한에게 약간 위협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좀 괜찮습니다. 아, 아주. 아, 자, 김준현 빠르게 저 측면 김준현. 아, 몸싸움에서 밀리네요. 아, 김준현이 밀리네요. 네, 오준원 선수와 몸싸움에서 김준현이 밀립니다. 야, 야, 제대로 봐. 몸싸움 봐. 와, 안 밀리네. 나와, 나와. 아, 업사이드죠. 업사이드입니다. 다행입니다. 김범주 치고 들어갈 때 업사이드 반칙. 잘한다. 제 형도 잘해. 자, 벤져스 집중. 자, 안드레가 깊숙하게 박태환 머리로 떨궈주고 자. 이장군! 이장군! 아, 예. 컨트롤이 조금 그러니까요. 이 볼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아, 자, 볼 컨트롤 차이에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안쪽으로 갑니다. 자, 이사무엘 쪽에 모태범. 자, 모태범이 뒤로 백패스니까요. 걷어내야죠. 자, 위험합니다. 자, 잘 살려내길 바랍니다. 오! 자, 뒤쪽으로 박스. 아, 우물쭈물하는 사이 볼 뺏겼어요. 자, 주고. 자, 조심해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가운데 슛! 아, 다행이에요. 또 김예건. 지금 또 축구천재 김예건 선수가 예. 확실하게 또 인사이드로 또 기가 막힌 인프런트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거든요.